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주안으로 여기는 입주가 2023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입주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그러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총 22개 동에 2958세대고요. 최고층은 4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용적률은 258%고요. 건폐율은 15%, 주차는 세대당 1.2대고요. 평형은 19평형, 22평형, 24평형, 26평형, 30평형, 33평형, 34평형, 37평형이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프리미엄을 2023년도 6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프리미엄이 6,500부터 1억까지 그렇게 붙어가지고 매도 호가는 5억 3,800에서 5억 9천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거래가는 2023년도 6월달 실거래가는 5억 1,100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억 2천짜리가 4층이 있고요. 5억 7천짜리가 11층이 있고요. 4억 9천짜리가 2층이 이렇게 실거래가 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장을 보면서 지금 입주가 이제 제가 걸은 날이 6월 26일이기 때문에 입주가 한 5일 정도 남은 그러한 아파트 지금 외관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앞쪽으로는 지금 왕복 6차로로 보이네요. 왕복 6차로에 넓은 도로가 있고요. 이쪽에서 신기 사거리에서부터 지금 이 방향은 인천항 방향이죠. 인천 용현동 방향으로 가는 그 길이 되겠고요. 네, 반대편으로 가면은 이제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차로의 넓은 도로에 접해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조경도 끝났고 외관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5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입주민들을 맞이할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 옆으로 지금 나지막한 돌담도 마무리가 됐고요. 또 인도도 새로 이제 이쪽에 새로 지금 정비를 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나무도 식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아파트가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세대 수도 많고 동수도 많다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아주 멋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제 인터넷 상으로 보면 5월까지 거래 건수가 189건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인천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그런 아파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실거래가도 보면은 5억에서 지금 5억 초반에서 5억 중반까지 그렇게 실거래가가 나와 있고요. 매도 호가는 지금 프리미엄이 6,500부터 1억까지 올라와 있어가지고 5억 3,800에서 5억 9천까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측면이 되겠는데요. 이 측면에 지금 현수막을 보니까 이 도로를 지금 넓힐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도로를 넓힐 계획인데 그 도로 옆쪽에 있는 그 주택과 상가 이쪽에서는 지금 반대한다는 그런 현수막도 붙어 있고요. 이쪽은 측면에 있는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측면에 있는 게이트에서 보면 아파트가 멋있게 시원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곧바로 이제 그 주차장으로 차는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그 공원도 같이 이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서 이 공원도 이쪽에 신설된 공원을 여기 건설을 해서 이것도 이제 기부 체납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면에 지금 공원도 있고요. 또 반대편에도 공원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도 멋지게 돼 있고, 공원 바로 이제 그 앞쪽에는 주안 초등학교가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 초등학교를 그 이 아파트에 있는 자녀들은 다니게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아파트와 굉장히 인접해 있죠. 인접해 있는 주안 초등학교를 다닐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앞쪽에 도로를 넓힐 계획인 것 같은데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에는 강제 수용은 반대한다는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뒷면으로 해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여기 이제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 지금 이쪽이 뒤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긴 변을 따라서 지금 가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공원을 새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 단지 안에 있는 공원은 아닙니다만 조성을 해서 이것도 기부 체납한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훌륭한 아파트가 서 있죠. 주안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주안 초등학교 작은 길 하나 사이에 지금 서로 마주하고 있는 주안 초등학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공원을 공원 바로 앞쪽에 이제 아파트가 지금 모든 준비를 끝내고 지금 입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원도 상당히 넓으네요. 여기가 넓게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그래서 주안 지금 그 대중교통 그 지하철역에서는 시민공원역이죠.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오면은 약 7분 정도 도보로 7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해서 먼 곳까지 가면 한 15분 그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7분 정도면 빠른 걸음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요. 또 신기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재래시장인 신기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병원도 주변에 또 병원도 주변에 있어 가지고 바로 옆에 보면 그 여성병원도 보이고요.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길 건너에는 인천 남부 또 초등학교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는 그런 위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도 많이 됐고 그 아파트 내부를 이렇게 보면 이제 116동 1, 2호 라인과 3, 4호 라인 이렇게 되고 여긴 116동 들어가는 곳이군요. 그리고 조경도 지금 조경도 나무도 이제 촘촘히 심어가지고 굉장히 그 아파트가 이제 그 쾌적한 아파트 같네요. 신축 아파트입니다만 나무도 제법 큰 나무들을 심어놓고 그래서 쾌적한 그런 아파트처럼 보이고요. 또 어린이 놀이터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어린이 놀이터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 입주를 하면은 지금 세대수가 2958세대니까 거의 이제 3000세대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3000세대에 육박하면 33을 구하면 한 8000명 정도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8,000명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8,000명 정도가 거주하면서 이 단지 내에 있는 이런 어린이 그 놀이 시설도 이용을 하겠고 그 다음에 저 안쪽에 보면 넓은 그 잔디 광장도 보이는데 저 잔디 광장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러한 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명이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하시면 주변에 상권도 많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주변 상권이 많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호재인 거죠.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들어섬으로써 주변에 상권도 많이 살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런 상태인데 네, 아파트 단지는 지금 소나무도 굉장히 그 큰 소나무가 식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잔디
광장도 잘 지금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쾌적한 그런 단지가 되겠고요. 용적률은 여기가 이제 재개발한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용적률도 258%고 건폐율도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15%면 건폐율도 양호한 그러한 건폐율이기 때문에 쾌적하고 여기가 어떻게 정문이 되나요? 굉장히 문주가 크게 서 있고요. 여기가 정문이 되는지 아니면 저 반대편 큰 도로 쪽이 정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도 이제 문주가 크게 서 있고 이쪽에도 힐스테이트 프로즈 이렇게 좀 돼 있고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차단기도 설치가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준비가 완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경하는 집을 구하기 위한 그런 지금 부스들도 여러 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본격적인 입주, 입주의 분위기가 나는 그런 풍경입니다. 예, 구경하는 집 구하는 그런 부스가 지금 6~7개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입주가 이제 가까워졌음을 실감할 수 있게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겠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 같고요. 입주민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지금 직원들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안에 있는 힐스테이트 프로즈 주안 아파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